23호를 잡았고요. 뒤로 돌려서 뜰게요. 겉뜨기 2개, 그리고 안뜨기 5개. 그리고 겉뜨기 2개. 이거를 반복해서 뜰게요. 겉뜨기 2개, 안뜨기 5개. 예, 이렇게 겉뜨기 2개, 안뜨기 5개를 반복해서 떴고요. 이제 뒤로 돌려서 겉면을 뜰게요. 아, 문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한번더 왕복을 할게요. 이 코에 걸려있는 대로 안뜨기는 안뜨기, 겉뜨기는 겉뜨기. 그리고 뒤로 돌려서도 코에 걸려있는 대로 떠서 돌아올게요. 예, 이렇게 총 4단을 뜨고 앞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무늬 뜨기를 할게요. 안뜨기는 그냥 계속 안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5개를 빼서 2개를 먼저 끼우고요. 그리고 3코를 앞에다 끼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5코를 가지고 2코하고 3코 교차뜨기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제가 꽈배기 바늘을 사용을 해서 꿀게요. 어쨌든 왼쪽에 3코하고 오른쪽에 2코하고 이렇게 교차를 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안뜨기는 그냥 안뜨기로 떠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무늬에 들어갈게요. 겉뜨기 하나 뜨고 구멍 무늬 걸기코 실을 앞에다 두고 두 개를 같이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실을 앞에다 두고 두 개를 같이 뜹니다. 그리고 안뜨기는 그냥 안뜨기로 떠주시고요. 다시 이 꽈배기 무늬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무늬예요. 두 개를 빼서 이렇게 뒤로 놔주시고 세 개를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뒤에 빼둔 두 개를 뜹니다. 그리고 안뜨기는 그냥 안뜨기로 떠주시고요. 뒤로 돌려서는 예, 똑같이 그냥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다섯 개 반복해서 떠오시면 됩니다. 첫 단이니까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그냥 뒷면이에요. 겉뜨기는 뜨고 안뜨기로 보이는 거는 그냥 안뜨기로 다 떠주세요. 여기가 지금 꽈배기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겉뜨기는 두개 그냥 뜨고요. 안뜨기는 아까 구멍 무늬 했던 거 있죠? 이것도 그냥 다 안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네. 뜨기 두 개. 보이는 대로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꽈배기 부분은 그냥 예, 평단을 떠줄게요. 무늬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뜯는 거예요. 5개. 그 안뜨기는 계속 안뜨기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랑 똑같은 무늬를 또 하는 거예요. 겉뜨기 하나 뜨고 구멍 만들고 여기 모아뜨기 했죠. 두개 같이 뜨고 구멍 만들면서 같이 뜨고 다시 구멍 만들면서 같이 뜨고 안뜨기는 그냥 떠주고요. 여기서 아까 꽈배기 부분 이거랑 똑같죠? 그냥 떠줍니다. 이렇게 뜨고 뒤로 돌려서는 바늘이 걸려 있는 대로 아까처럼 떠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꽈배기는 4단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단수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을 떴죠. 그래서 이번에 꽈배기 무늬에 들어갈 거예요. 안뜨기 두개 뜨고 아까랑 똑같이 두개 빼고 세개 떠주고요. 그리고 두개 뜨고 그 뒤로 돌려서는 뒤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안뜨기 두개 뜨고 이 부분은 똑같 같이 뜨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무늬입니다. 겉뜨기 뜨고 실을 앞에 두고
두개 같이 뜨고 다시 구멍무늬 만들면서 두 개를 같이 뜹니다. 그리고 안 뜨기. 그리고 여기 꽈배기는 또 이것처럼 뜨고 뒤로 돌려서는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떠서 올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복이에요. 아, 여기 겉뜨기 잘못 떴네요. 안 뜨기로 수정을 할게요. 안 뜨기는 안 뜨기로 뜨고요. 이제 여기는 네 단에 한 번씩 꽈배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냥 통단을 떠줍니다. 무늬 없이 겉뜨기로 떠주세요. 그리고 안 뜨기는 그냥 안 뜨기로 뜨고요. 여기 무늬를 이 구멍이 다섯 개가 될 때까지 만들 거예요. 똑같은 무늬로 뜹니다. 구멍이 다섯 개가 나올 때까지. 겉뜨기, 구멍, 모아뜨기. 그리고 구멍, 모아뜨기. 지금 그래서 네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처럼 그냥 그대로 뜨죠. 그리고 뒤로 돌려서는 바늘에 걸려있는 대로 떠서 올게요. 이번에는 꽈배기 위에 이런 구멍 무늬를 넣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개뿐이 안 됐죠. 아까 다섯 개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다 구멍 무늬가 들어갑니다. 단지 여기는 사람 인자로 떴고 여기는 이제 들립자로 뜰 거예요. 안 뜨기는 예, 그냥 떠주시고요. 들립자 줄임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구멍 실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들립자. 그리고 다시 실을 앞에 두고 겉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안 뜨기는 그냥 안 뜨기로 뜨고요. 여기는 한번더 같은 무늬를 해줘야 되죠. 다섯 개 만들어야 되니까. 겉뜨기 하나 뜨고, 구멍 두개 같이 뜨고, 다시 구멍 두 개를 같이 뜹니다. 그리고 안 뜨기는, 예, 안 뜨기로 떠주시고요. 이제 여기도 이거랑 똑같은 줄임을 합니다. 똑같이 들립자로 줄임을 하고요. 구멍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들립자 줄임을 하고 구멍 만들고 끝에 하나는 겉뜨기로 그냥 떠주시고요. 그리고 돌려서 이제 코에 걸려 있는 대로 뜨면 되죠. 계속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다섯 개예요. 여기도 안뜨기가 됩니다. 아까 구멍 만든 부분 다 안뜨기. 그리고 여긴 다 겉뜨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뜨기.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빨리 뜰게요. 겉뜨기 두 개. 그리고 여기 다 안뜨기. 그리고 끝에 겉뜨기 두 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구멍이 이것처럼 다섯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가운데 이 무늬에는 이제 꽈배기 무늬가 올 거예요. 근데 꽈배기는 네 단에 한 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두 단을 더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줄임을 합니다. 처음에 들립자로 하고 구멍 무늬 하고 다시 들립자. 그리고 실을 앞에 두고 구멍을 만들면서 겉뜨기 하나. 안뜨기는 그냥 떠주고요. 그리고 여기 겉뜨기 부분 이제 꽈배기가 올 건데 네 단에 한 번씩이니까 여기는 그냥 겉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안뜨기 두 개. 그냥 떠주시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들립자, 구멍, 들립자, 구멍, 줄임하고 구멍 하나가 세트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코수가 줄거나 늘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는 이제 바늘에 걸려 있는 대로 뜨면 됩니다. 이렇게 왔고요. 다시 이제 뜰게요. 여기 지금 구멍 두 개만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다섯 개가 될 때까지 같은 무늬를 떠줍니다. 네, 이거는 반복이니까 좀 빨리 떠도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이제 네 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여기랑 똑같은 무늬를 뜨고요. 꽈배기는 네 단에 한 번씩 뜨고요. 그래서 이 구멍 무늬가 네 개가 될 때까지, 다섯 개가 될 때까지 떠서 올게요. 여기가 다섯 개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구멍 무늬가 나올 때까지 떴고요. 여기는 꽈배기를 뜨고 두 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왕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는 이 단에서는 구멍 무늬 없이 그냥 이제 여기서 꽈배기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단을 떠주고 꽈배기니까 이 부분은 그냥 평단을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 단을 더 떠주세요. 그냥 이번 단은 무늬 없이 코에 걸린 대로 떠서 오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코에 걸린 대로 떠서, 예, 올게요. 자, 이렇게 온전히 이제 한 무늬를 다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첫 번째 꽈배기 했잖아요. 그래서 네 단을 여기 됐으니까 이제 꽈배기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 구멍 무늬가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사람 인자 구멍 무늬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로 꽈배기를 해서 지금 이만큼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